자, 이번 시간에는 키어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어노드는요, 자, 이쪽에 키어 툴탭에 가서 확인하시면 여러 개의 키어노드가 있는데요. 일단은, 디퍼런스 키어. 자, 이 다음 시간에 디퍼런스 키어 할 거고요. 자, 휴 키어. 자, 그리고 키어. 휴 키어가 있고요. 키어가 있고요. 프라이메이트 키어, 키라이트 키어, 울티메이트 키어, 그리고 IBK 키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일단은, IBK 키어, 프라이메이트 키어, 키라이트 키어, 울티메이트 키어는 여러 개의 기능들이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슈퍼 키어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키어하고 휴 키어하고 디퍼런스 키어는 그냥 약간 단순한 키어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크로마키가 바로 키어하고 휴 키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키어 노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어 노드의 기본 옵션은요. 이렇게 루머너스 키로 되어 있고 여기 안에 레드 키, 그린 키, 블루 키, 레드 스크린, 그린 스크린, 블루 스크린, 세츄레이션, 맥스 키어, 메인 키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레인지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가장 손쉽게 키어 노드를 사용할 때가 좋을 때가 저는 컬러바가 제일 좋더라고요. 컬러바를 통해 가지고 이것저것 궁금하면서 알 수도 있고요. 자, 컬러바죠. 그리고 인텐시티 1로 놔두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HSVL 나오죠. 여기서 L이 바로 루미너스 L 값이에요. L 값. 자, 루미너스 L 값인데요. 참고로 루미너스 L 값이 저렇게 정해지는 이유는 REC709 때문에 누크는 ITU의 REC709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린이 0.71540이고요. 레드가 0.21250이에요. 그래서 그린하고 레드하고 섞은 색깔이 바로 노란색이죠. 그래서 노란색은 레드하고 그린의 루미넌스가 합친 0.92790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당연히 하얀색은 1이겠죠? 자, 그런 식으로 루미넌스가 있는데, 이 루미넌스가 지금 기본적으로 아웃풋이 알파로 빠지고 있죠. 인풋은 RGB로 들어오고. 그래서 알파 채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조절을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알파 채널 구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쪽에 흰색 구역만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나머지 구역을 다 검은색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흰색 구역만 남는 거죠. 얘까지 지우려면 미세하게 컨트롤 해야겠네요. 자, 아이고야. 자, 여기 흰색 구역만 남죠. 이렇게 알파 채널만 흰색 구역이 남고 이걸 가지고 만들어진 알파 채널 가지고 자, 프리멀티플라이드 하면은 자, 이렇게 흰색 구역만 남는 거죠. 이 외에도요. 굳이 흰색 구역이 아니라 알파 채널 상태에서 다른 여러 개의 구역만 남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로 이렇게 만들고 이쪽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만들면 자, 이번에는 파란색만 남는 거죠. 자, 구역을 옮기겠습니다. 구역을 옮겨서 자, 이렇게 만들면 영역을 잘 지정해서 자, 이렇게 만들면 녹색만 남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을, 루미넌스를 이용해서 색을 뺄 수가 있는데요. 자, 나머지 하나,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루미넌스를 이용해서, 자, 컬러바는, 자, 이쪽에 놔두고요. 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는 왜 특별하게 제가 가져왔냐면요. 자, 이런 컬러바 같은 경우는 누크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사실상 대부분의 키어를 할 때는 누크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촬영이 된 이미지나 아니면 매트 이미지들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할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 루마키로 한번 키를 빼볼게요. 아, 루마키가 아니라 키어로 한 다음에 루마키로 가져와야죠. 자, 키어로 하신 다음에 루마키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고, 노란색은 지금 0.86 86968 루미너스고요. 얘는 0.43734 루미너스 사이언. 얘 블루 가까운 건0.04 루미너스. 그리고 이런 마젠타에 가까운 색은 0.1 루미너스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자 노란색만 남기고 싶으면 굉장히 간단하죠. 나머지들을 이렇게 알파 채널 상태로 두고 나머지들을 이렇게 없애고 노란색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안 나오냐? 자 이렇게 만들면 노란색만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냥 프리멀티플라이드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노란색 이미지만 남길 수 있는데 문제는요 이게 노란색만 남길 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이언색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색 남기려면은 여기죠. 사이언색 남기려면 여기니까 자 일단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고요. 나머지 구역 검은색으로 만들고 노란색 구역 없애줘야죠. 노란색을 없애야 되는데 자, 노란색이 없어져야 되는데 노란색이
자, 이렇게 없어지죠. 한마디로, 자, 이미지를 보세요. 이미지에 이 구역하고요, 노란색이 여기 끼어져 있는, 여기에는 이, 여기 구역하고 여기 구역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루미너스 값이 같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이렇게 루미너스 값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티알리아싱 때문에 그런데 이 안티알리아싱 때문에 루미너스가 같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는 채널의 외곽이 이렇게 남아요. 차량에 남습니다. 이거는 루마큐어 자체에선 어떻게 할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염두를 해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 얘는 자, 루미넌스가 여기서 0.6 이렇게 변하는데 세츄레이션이 자, 바깥은 1이고 가운데 0이죠. 자, 그래서 세츄레이션 키워를 한번 써볼게요. 키워. 그래서 키워. 자, 세츄레이션 키워. 자, 세츄레이션이 이렇게 동심원 원을 그리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알파 채널 가고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줘서 만들어줄 수 있죠. 이 정도 영역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가운데 이렇게 파고 가운데 더 파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상태로 프리 멀티플라이드 시키면 자,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자,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는 자, 그린 키워를 그린 스크린 키워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키워. 키워. 그리고 자, 똑같은 이미지 한번 바탕을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지? 아이고야. 키워 뭐지? 체커보드. 자, 만들고요. 사이즈는 똑같이 만들어 줘야죠. 자, 똑같이 만들어주고, 자, 키어, 알파, 이렇게 빠지죠. 알파가, 자, 루미너스 키어가 아니라, 자, 그린 스크린 키어로, 자, 조절하고요. 알파.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린 스크린을, 자, 조절을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키어가 빠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 키어가, 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죠. 디테일하게 빠지진 않아요. 다른 슈퍼키어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왔죠? 자, 오버니까 얘가 지금 프리 멀티플라이드가 안돼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프리 멀티플라이드 시켜주셔도 되고, 자, 에드믹스 같은 노드 쓰셔도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에드믹스 쓰신 다음에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키어의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자, 디퍼런스 키어 가고요. 루마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